네, 안녕하세요. 홍기표입니다. 한라일보 인문역사 강좌 총 12강을 계획을 했었고 그동안 이렇게 12번에 걸쳐서 강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나 이제 제 욕심과 또 이 못난 점 때문에 그 원래 이제 계획했던 내용들을 다 마무리 짓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한라일보사의 협조를 얻어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동안 다루지 못한 주제 두 가지를 갖고서 이제 한 회분 이렇게 강좌를 더 내보내도록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까지 우리가 이제 계획했던 주제들 역사 관련 주제를 한 회분 더 공부하시면서 이제 오늘 이따가 강좌 끝나고 다시 또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홍기표입니다. 예고해 드렸듯이 이제 오늘 12번으로 마쳐야 될 이 한라일보 인문역사 강좌를 한 회분 더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렇게 이제 마지막 강의를 하고 이따가 이제 그 강의 내용이 이제 끝나면은 그동안 12번 그리고 또 한 번 더 해서 13번에 걸친 강좌 내용을 한번 좀 이렇게 한번 이제 거슬러 보고요. 그리고 마지막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제 같이 공부하실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역사 일반 교양과 관련해서 우리가 익히 다 알고 있는 그 조선시대 선비들의 어떤 그 삶이라는 주제를 갖고서 퇴계 이황 선생 그리고 율곡 이이 다산 정약용 선생 이 세 분과 함께 조선시대 이제 선비들의 삶은 어땠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그들의 삶을 통해서 배울 만한 점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한번 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또 한 주제분은 우리 제주 역사 부분으로 이제 들어와서 지금 뭐 국립 이 제주 박물관에 가도 탐나 술력도 전시가 이렇게 이제 별도로 늘 상설 전시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 탐나술력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이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먼저 조선 시대 이제 그 선비 퇴계 선생, 율곡 선생, 다산 선생 이분들의 이제 삶은 어땠는지 요 살펴보기 전에 먼저 이제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은요. 저희들이 이 퇴계 선생, 율곡 선생, 다산 선생의 그 수많은 저술들 그리고 또 그들의 어떤 심오한 어떤 그 학문 세계 이 말씀을 논하자면 오히려 조금 힘들 듯도 합니다. 뭐 이해가 잘 안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해서 그분들의 어떤 학문 세계라든가 뭐 이렇게 이제 업적 저술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소개해 드리기보다는요, 어떤 그 좀 가볍게 아 이분들이 이런 어떤 그 삶의 방식을 갖고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셨구나라는 것을 혹시 이제 우리가 배울 게 없는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가볍게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미리 그냥 간략하게 이제 주제를 던져주면요. 일단 제일 먼저 다산 정약용 선생 시대순 역순으로 이렇게 한번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산 정약용 선생과 관련해서는 아버지로서의 모습 그리고 스승으로서의 모습 그리고 본인의 어떤 삶의 자세 이와 관련한 뭐 편지든 아주 짤막한 글들이 좀 우리는 많이 이렇게 이제 그들의 저술 속에서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서 다산 정약용 선생부터 우리네 일반 가정에서 아버지의 모습 그리고 또
스승과 제자 사이의 모습, 그리고 이제 다산 선생의 어떤 그 삶의 자세,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율곡 선생은 학문 세계에 더 깊을 뿐 아니고, 이분은 그 구도 장원공이라고 해서 과거 시험에 9번이나 그냥 합격한 게 아니고요. 1등으로 합격하는 장원급제를 했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과거 시험을 치렀기에 9번이나 뭐 과거 시험을 보게 되고 9번이나 이제 장원급제를 하게 되었는지 이 내용을 조금 한번 좀 살펴보고요. 율곡 선생이 그 과거 시험을 볼 때 23살 때 과거 시험의 그 답으로 이렇게 제출했던 문장이 오늘날 전해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천도책이라고 하는데요. 이 천도책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 건지 이런 부분을 조금 이제 말씀드리고 오히려 이제 율곡 이 선생의 어떤 그 수많은 저서들 뭐 예컨대 만원봉사다, 동호문답이다 또는 성학쥐요와 같은 저서들보다는 오히려 초학자들을 위해서 이제 그 좀 가르침을 주는 경몽요결이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몽요결이란 책에서 오늘날 우리가 조금 배울 만한 점은 없는지 이 내용으로 이제 율곡 선생을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퇴계 선생과 관련해서는 이 퇴계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내 무덤에 묘비를 하나 세우려면은 그 뭐 허황된 글들 막 잔뜩 그냥 미워하면서 쓰지 말고 짤막하게 내가 직접 지어줄 테니까 내가 직접 지어주는 글로 내 묘비의 비명을 좀 써라 해서 이제 조카에게 이제 유언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삶을 본인이 이제 스스로 이렇게 이제 되돌아보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도대체 어떤 글을 남기셔서 당신의 이제 묘비에 새기는지 이 자찬 묘비명이라고 그러는데 퇴계 선생의 자찬 묘비명 그리고 이 퇴계 선생을 둘러싼 우리나라 어떤 그 후학들 아니면은 더 나아가서 인근에 일본이나 중국에까지도 과연 퇴계 선생이 어떻게 알려졌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퇴계 선생하고 율곡 선생이 만난 적이 있습니다. 23살의 청년이 율곡 선생이었고요. 거의 60이 다 되신 58세의 노학자가 퇴계 선생이었을 때 율곡 선생이 퇴계 선생 댁으로 가서 경상도 안동이죠. 예안으로 가서 서로 이렇게 이제 만나고 2박 3일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그 퇴계와 율곡 선생의 만남이 과연 어땠는지 한번 좀 살펴보면서요. 자, 이런 주제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세 학자, 이 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산 선생이 그 강진의 유배 가시죠. 그 1801년에 신유박해로 강진의 이제 유배를 가서 거기서 이제 한 18년간이나 이렇게 유배 생활을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다산 선생의 그 수많은 저술들, 뭐 예컨대 목민심서, 경세유표, 흠흠신서, 뭐 탕론 이런 일련의 모든 다산 선생의 저술은 우리가 오늘날 일괄해서 여유당전서라고 이렇게 이제 전해오는데요. 그런 여유당전서라는 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수많은 저술들 그 이루어진 장소가 이 전라남도 강진 유배 시절입니다. 예, 이 전라남도 강진 유배 시절에 다산 선생이 이렇게 이제 기거했다는 적사예요. 예. 자, 이거는 이제 그 지금 다산 선생이 이제 그 유배 왔을 때 이제 그 유배 적소 아까 그 건물에 그 현판들 달려 있는 것을
이렇게 한 세 가지 지금 뽑아봤습니다. 하나는 다산초당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다산동암이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보정산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문서체들이 지금 만만치 않죠. 힘도 있고, 그리고 또 상당히 이제 그 어떤 예술성이 이제 아주 높은 글씨인데, 이 글씨들이 다 누구 글씨냐 이제 좀 궁금해 하실 듯도 합니다만은, 먼저 이 다산초당이라는 그 이 편의 글씨는 추사 김정희 선생 글씨입니다. 이 다산 정약용 선생과 추사 김정희 선생이 서로 이렇게 이제 만난 적이 있었어요. 예, 추사 김정희 선생이 조금 나이 어린 젊은 시절에 다산 선생 유배지에 찾아뵙고 인사도 나누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산 선생이 전라남도 강진에서 이제 제자를 양성할 때 이 추사 김정희 선생이 오고 가면서 추사와 다산 선생 간의 이제 그 어떤 교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산 선생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 그 추사 선생의 글씨첩 중에서 이렇게 다 차다자, 매산자, 풀초자, 집당자 이 글씨만 추사 선생의 서화 중에서 뽑아내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집자라고 그럽니다. 모을 집자에다가 이제 글자 자자인데요. 그 글자를 모아서 제자들이, 다산 선생의 제자들이 여기 다산 선생의 유배에서 사셨던 곳이다 해서 다산 초당이라고 이렇게 이제 편액을 걸어놨습니다. 그러니까 편액을 걸어놓은 주체는 다산 선생의 제자들이 이제 걸어놨고요. 저 글씨는 추사 김정희 선생이 쓰신 글씨인데, 추사 김정희 선생이 그냥 제자들에게 다산 초당이라는 글자를 그냥 이렇게 써준 건 아니고요. 이 다산의 제자들이 추사 김정희 선생 글씨첩에서 네 글자를 뽑아서 집자해 이제 편액을 걸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 같은 추사 선생인데요, 추사 선생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 기거하는 곳에 와서 직접 글씨를 써서 이렇게 주고, 그래서 이제 달아놓은 게 바로 이 밑에 있는 보정삼방이라는 글씨입니다. 예, 요 글씨는 추사 김정희 선생의 글씨예요. 이 역시 추사 선생의 이제 서체가 추사체가 이제 이 추사 우리 제주유배 끝나고 가면서 이렇게 이제 쓴 내용이어서, 쓴 글이어서 이 추사체의 어떤 그 골기도 이렇게 조금 남아 있고요. 또 이 정약용 선생의 성씨, 정씨도 아주 희와 이렇게 이제 아주 그 좀 힘있게, 그러면서도 좀 곡선미가 넘치게 이렇게 이제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저 보정이라는 말은 한자 그대로 해석하면은 정 선생을 보물로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예, 정약용 선생을 보물로 여기는 이제 보물로 여기는 이제 삼방이라는 뜻인데요. 예, 그런 정약용 선생이 사셨던 곳이다 해서 이제 보정삼방이라고 하는데, 원래 청나라 때 옹방강이라는 이제 명서예가가 있고, 추사가 젊은 시절에 이제 청나라에 이제 갔을 때 그 옹방강 선생으로부터 이렇게 이제 금석학과 서예사를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고 서도도 직접 배우고 그러죠. 예, 그럴 때 옹방강 선생이 이제 그 소동파 소식을 상당히 이렇게 이제 흠모하면서 지내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옹방강 선생이 소식을 이렇게 이제 그 늘 생각하면서 지은 글이 이제 그 편액이 있습니다. 이제 보소제라고 해서 소식을, 소동파를 보물로 여기는 이렇게 건물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지은 적이 있어요. 그걸 이제 추사 김정희 선생이 이제 젊은 시절에 이제 배웠다가 본인이 조선에 돌아오고 또 이렇게 이제 다산 선생 유배 와서 이렇게 저술 남기고 지난 뒤에 우리 조선의 선비
다산 선생도 참 보물로 여겨야 되겠다. 추사 김장희 선생이 생각해서 보정이라는 말을 이렇게 이제 남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정 삼방이라는 글씨와 여기 다산 초당이라는 글씨는 다 추사 김장희 선생의 이제 글씨고, 여기 오른쪽 위에 다산 동암이라는 이 현판은 이거는 이제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이 직접 쓴 글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약용 선생이 요 강진에 유배 와서 생활하실 때 본인이 이제 그 유배 와서 사셨던 집은 동암이라고 하고요. 동쪽에 있는 어떤 조그만 아까 그 건물 초당이고, 이 제자들 다산 정약용 선생이 공부하고 싶고 싶다고 이제 전라도 지역에서 이제 들어온 이 제자들은 서쪽에 이제 또 어떤 기거처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걸 이제 서암이라고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 다산 선생이 머물렀던 이제 그 동암이다 해서 요거는 당신께서 이제 직접 쓰신 글씨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 전라남도 이제 강진 이 다산 선생이 이제 그 유배지에 가시면은 이런 그 편액들을 만나시게 될 텐데, 이런 편액이 이 추사 김정희 선생과 다산 정약용 선생의 인연이 이렇게 이제 담겨져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강진 유배 시절에 다산 선생이 이제 집에 이제 그 이렇게 이제 편지 왕래하면서요, 이 두 아들에게, 이 다산 선생의 아들이 이제 둘이 있었는데, 장남이 정학연 그리고 차남이 이제 정학유라고 있습니다. 이 두 아들에게 이제 아버지로서 이제 편지를 보내주죠. 아비 없는 이제 자식으로 지금 지내니 이놈들이 잘 지낼까 어떨까 이제 늘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뭐 벼슬에서 뭔가 이렇게 이제 재산을 마련했다면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제 물려줄 어떤 땅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유배 와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고 있는 마당에 벼슬살이도 이제 시원찮았고 해서 무슨 재산이 가진 게 뭐 있겠냐?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재산은 없고 대신 정신적으로 너희들이 가난을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좋은 말을 해줄게 해서 두 가지 한문 글씨를 아들에게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하나는 금이고 하나는 검이다 해서, 뭐 우리가 오늘날 흔히 알 수 있는 금검 절약할 때 금검입니다. 근데 그 금은 부지런할 금자고요. 저 검은 검소할 검자죠. 그래서 일단 근, 이 부지런함을 정신적 자산으로 삼고 살아가면은 뭐 좀 쉽게 얘기해서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부지런함이라는 게 뭐냐 라고 이렇게 이제 물었으면은 요 네 가지, 오늘 할 일 내일로 미루지 말라, 뭐 아침 할 일 저녁대로 미루지 말라, 뭐 맑은 날 해야 할 일을 비 오는 날까지 끌지 말아라, 아니면 거꾸로 비 오는 날 해야 할 일을 그 맑은 날까지 이제 끌지 말아라 하면서 자꾸 미루고 연기하는 습성을 버리고 그때그때 해야 될 일을 이렇게 이제 열심히 하는 것, 이게 이제 부지런합니다. 그게 근이다. 늘 염두에 두고 살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검소함이란 그러면 도대체 또 뭐냐 해서 한 두 가지를 비유해요. 하나는 옷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음식, 먹을 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네, 옷이란 뭐냐? 옷이란 그냥 몸을 가리기만 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히려 비단 옷 입고 고급 옷 입고 요새 같으면 명품 옷 입고 하면은 잘 이렇게 관리하면서 가면 오래 갈 수도 있지만, 살다 보면은 뭐 실수할 때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나가다가 이렇게 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그럴 경우에는 그 순간 이제 그 좋은 옷은 볼품없는 옷이 되어버리니 차라리
그냥 허름한 옷 입고 몸만 가려서 살아가면 된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또 먹는 것이라는 얘기도 이렇게 나와요. 아무리 맛있는 고기나 생선 이거 입안에 일단 들어가면 다 그냥 그거 나중에 내뱉으면은 이미 더러운 음식이 되는 거죠. 본인 입에야 입맛에 맞고 이렇게 삼키면 좋지만은 일단 입안에 들어가 버리는 순간은 이제 이미 뱃속으로 들어갈 물건에 불과하다. 그러니 세상에 세상살이 하면서 절대 남을 속여서 살아가서는 안 되지만 딱 하나 속일 수 있는 게 있단다. 하나는 너 입과 입술이다. 그냥 맛없는 거 먹어도 맛있다 맛있다 하면서 그렇게 먹으면 그러면 일단 굶주림만 배고픔을 가버리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그 가난을 이길 수 있다 해서 이렇게 두 글자 근과 검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두면서 생활해 가거라 하고 이렇게 이제 자식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글쎄 오늘날 과연 이 다산 선생의 가르침을 과연 이제 제대로 오늘날에도 우리 그 아이들에게 부모로서 과연 얘기할 때 자식들이 받아들일까 어떤 그 시대적 어떤 그 상황이 이제 변한 그 사실을 감안할 때 어떤 그 시대적 조류에 맞지 않는 말씀을 오늘날에 다시 적용시킬 수는 없지 않을까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제 반문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좀 되새겨 볼 만한 이제 말씀이어서 오늘날 우리가 조금 새겨 드려야 될 부분일 것도 같습니다. 자, 이 제자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이 다산 선생이 이렇게 유배에 와 있을 때 그 전라도 강진에 있는 한 15살밖에 안 된 아주 그 어린 청년이 다산 선생님께 이제 저 공부하고 싶습니다. 저 받아들여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이제 와요. 이름이 이제 성이 황시오 이름이 상이라는 황상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 다산 선생이 유배 풀리고 돌아가시고 나중에는 이제 죽은 뒤에 본인도 15살 때 배웠는데 75세 때 황상이 75세 때 다산 선생과 자신 간의 첫 만남 그걸 기억하면서 쓴 글이 있어요. 그 글이 이제 임술기라는 책이 오늘날 전합니다. 이 황상이 이제 쓴 글인데요. 그 임술기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습니다. 스승님은 다산 선생이죠. 요 산선 이 황상 자신입니다. 저에게 이제 문사를 공부하라고 이제 보냈는데 제가 15살밖에 안 되고 제가 뭐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친구인데 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머뭇머뭇하니까 병통 일단 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좀 둔하고요. 둔. 그리고 둘째는 췌 꽉 막혔고 또 셋째는 요 알 이게 좀 모자라다는 뜻입니다. 좀 미흡합니다. 이런 저가 무슨 뭐 이 문사를 공부해서 뭐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저 못난 사람인데 저도 공부해도 되나요? 뭐 이렇게 이제 물었겠죠.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다산 선생이 이 황상에게 이런 말씀을 해줬다고 그래요. 오히려 나는 좀 못났는데 스승 못났다고 이렇게 이제 인정도 하면서 나에게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잘났다고 하는 친구들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오히려 그런 친구들에게 큰 병통이 오히려 세 가지가 있더라. 그 첫째는 이 친구들이 좀 기억력이 뛰어나니까 좀 똑똑하니까 그게 뭐냐면 민어기성입니다. 그냥 뭘 이렇게 이제 글을 쓰고 이 성은 외우고 하는데 민첩하다. 하니니 민어귀성이라는 말은 뭐 일단 간단하게 이제 기억력이 뛰어나다고 지금 해석은 해놨습니다만은 좀 기억력이 뛰어나면은 아 내 한 하루 종일 공부해야 될 것 그 한 시간이면 싹 다 알 수 있어 해서 오히려 공부를 소홀히 하는 패단이 있더라. 이 좀 소위 말하는 똑똑한 친구들은 그런 패단이 있더라. 또 둘째 이 글짓는 재주가 좋으면 문장력이 뛰어나면 이 예어 술작입니다.
이 예는 아주 예리하다, 날카롭다라는 뜻이고요. 이 술작은 글을 이렇게 이제 쓰는 거죠. 글을 짓는 겁니다. 글씨 쓰는 게 아니고 글을 이렇게 이제 쓰는 거예요. 글을 짓는데 글재주가 좋으면은 허황한데 흐르는 폐단을 낳는다. 이 내가 문장이 아주 좋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렇게 아주 그 단순한 사실도 뭐 아주 화려한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문장력이 뛰어나니 이렇게 이제 그 글을 쓰다 보면은 사람이 허황된데 이제 빠져서 어떤 그 핵심과 그리고 근본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해서 글재주 좋은 놈들은 또 이런 폐단이 있고 마지막 이 이해력이 빠르면 그러니까 여기 첩어오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오는 깨달을 오자고요. 이 해는 뭔가 이렇게 일을 해결하다 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뭘 어떤 그 어떤 사리분별을 잘 깨닫고 이렇게 일을 잘 처리해 나가는데 첩 이렇게 아주 빠른 사람들. 그래서 이 이해력이 빠른 사람들은 거친데 흐르는 폐단이 생겨나더라. 예, 이것저것 다 이렇게 이제 알아 이해해 그리고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장년이든 노년이든 아 사람 다 이런 사람들이야 다 이렇게 본인이 세상살이 다 산 것처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건방져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이제 좀 그 소위 공부 좀 한다는 친구들이 병통이 더 이제 심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지금 둔하지만 오히려 공부 하나에만 빠지면 오히려 네가 더 잘할 수 있고 또 너는 지금 꽉 막혀서 도대체 좀 돌머리다 이거예요. 꽉 막힌 놈이지만은 오히려 그것을 이제 뚫고자 너 의지만 갖춰지면은 그 뚫는 데만 이렇게 이제 매진해서 아주 그 집중해서 공부를 잘할 수 있단다. 그리고 마지막 좀 모자라지만 미흡하지만 계속 복습하고 갈고 닦아라 이거예요. 잘 갈면은 빛이 난다 이거예요. 그 약점을 이렇게 이제 극복하는 방법을 얘기해. 그래서 이제 이런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파고드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면한 부지런해라 이거예요. 부지런. 아까 자식들에게도 이제 근과 검을 강조했는데 아 역시 제자에게도 지금 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라 이게 부지런히 해라 이게요. 또 뚫는 거 이렇게 이제 소통도 하고 이렇게 이제 뚫는 것은 좀 꽉 막혔으니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부지런히 해라 이거예요. 열심히 해라 이겁니다. 마지막 갈고 닦고 이렇게 복습하고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역시 부지런히 열심히 계속해라 해서 이걸 이른바 요 삼근계라고 해서요 다산 선생이 제자 황상에게 저 근자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부지런할 근자 세 번 부지런해야 된다는 어떤 그 가르침 깨우침을 이제 주는 아주 유명한 이제 용어죠 이제 다산 선생의 삼근계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부지런할 수가 있느냐? 그걸 계속 유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그 부지런 근면함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면은 일단 마음가짐을 확고히 먼저 다져라. 그래서 이 정신과 마음을 확고히 잡는 이 병심 확. 병심이 마음을 꽉 잡는 거죠. 예, 그렇게 병심, 마음을 잡는 것을 확. 흐리멍텅하게 하지 말고 확실히 해라. 해서 이 다산 선생이 조금 어리고 못난 제자 황상에게 첫 만남 때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을 이 황상 선생이 75세가 되어서 이미 돌아가셨지만 스승 다산 선생을 생각하며 이 글을 남긴 거예요. 그래서 저 글이 이제 황상이라는 분의 임술기라는 이제 그 책에 실려 있지만은 다산 선생의 삼근계 라고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라 라는 말씀인 것도 같습니다. 예.
자, 요거는 다산 선생이 여기 지금 보시면은 답연아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답장하다는 뜻이고요. 저 아는 아이였는데 연이 누구냐면 아까 다산 선생의 큰아들 정학연입니다. 둘째가 이제 정학유라고 했죠. 저 연은 연아 즉 큰아들 그 끝글자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빠가 이제 자식 부를 때 이제 연아 해서 이제 이름 맨 끝글자로 그래서 연아에게 답장을 보낸다 해서 다산 선생이 장남 정학연에게 이렇게 이제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하고 잘 음미해 보셔야 될 듯해서 원문도 한번 조금 이렇게 소개하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하 유양 대형 천하에 있다 두 거울 이 두 가지 큰 이 저울 형 저울이 있다. 하나는 12지 형 옳고 그름을 이렇게 가리는 저울 그리고 일 이해지 형 야 하나는 또 이 이로움과 해 해로움을 이렇게 이제 저울질 하는 게 요게 이 어떤 그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양대 저울이다 이겁니다. 하나는 시, 비, 옳고 그름 그리고 또 하나는 이해, 이론과 해로움 자, 요 두 가지 저울은 두 가지 이제 큰 저울에 대해 이 생출, 사, 대급 사, 이 네 가지 또 큰 계급이 나온대요. 네 가지 큰 계급이 나오는데 등급이 나와요. 등급이 어떤 등급이냐면 자, 요겁니다. 수시, 이, 횡리 즉 지킬 수 오르시 오름을 지키면서도 횡리 이로움을 이렇게 확보하는 게 그게 태상이야 가장 좋은 거다 아까 시비할 때 시와 이해할 때 이 앞글자 좋은 것만 따오는 거죠 오름을 쫓으면서도 늘 이로움을 이렇게 추구하는 그게 이제 삶의 가장 좋은 자세고 그 다음 기차 두 번째 그 다음은 수시의 취해 수시 이로움을 아니 오름을 지켰는데도 옳은 것을 지켰는데도 해로움을 이제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두 번째다 이거요 근데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추비의 횡리 세 번째가 뭐냐면 그런 것을 잘못된 것을 쫓으면서 이로움을 얻는 게 이게 이제 세 번째로 잘못된 것이고 그러면 마지막 추비의 취해 잘못된 것을 쫓으면서도 결국에는 해로움만 본인에게 돌아오는 경우가 제일 못난 거다 해서 이 시비와 이해 요 두 가지를 놓고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일단 다산 선생은 시에다가 오름에다가 일단 초점을 두는 거죠. 항상 머릿속으로 이제 옳고 그름을 늘 따지면서 오름의 포인트를 두고 그리고 그 옳은 방향으로 일을 해나가는데 해나가다가 이로움이 저절로 다가오면 그것처럼 좋은 삶이 없고 그 다음 오름을 쫓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에게 이렇게 이제 조금 경제적으로든 해로움이 들어오고 하면은 그나마 그래도 오름을 쫓은 삶이어서 나은데 잘못된 것을 이렇게 쫓으면서 이로움을 얻는 게 오히려 세 번째로 이렇게 이제 좀 이제 안 좋은 등급에 들어가고 마지막엔 요거는 이제 좀 못난 거죠. 옳지 않은 데를 쫓으면서도 결국에는 그 해로움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이제 그 경우가 제일 안 좋은 사례여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항상 살면서 물론 단순하게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시, 비, 옳고 그름 그리고 또 이해 어떤 이로움과 해로움 아니면은 뭐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익과 손해 이렇게 이제 네 가지 그 어떤 그 가치가 있는데 이 네 가지 가치 중에
늘 옳음과 이로움을 이렇게 이제 쫓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이 가장 좋은 거라고 예, 아버지가 장남에게 지금 이렇게 이제 교훈을 내려주는 거여서 이런 이제 그 삶의 자세를 다산 선생이 늘 염두에 두셨구나라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율곡 선생으로 넘어가 볼게요. 요거는 저 경기도 파주에 있는 그 저 율곡 선생을 모신 사당인 자운서원이란 데인데요. 요 자운서원은 율곡 선생을 모신 사당이기도 하지만은 또 이 자운서원 더 동산으로 올라가다 보면 여기에 누가 계시냐면 율곡 선생의 아버지인 이원수공과 어머니인 신사임당의 묘소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율곡 선생의 묘소도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원래 율곡 선생의 이제 그 아버지 고향 이 파주시 이제 법한읍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자운서원을 이렇게 이제 예전에 한번 찾아갔던 적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소개해드립니다. 요 왼쪽 것이 이제 이 그 율곡 선생의 부친 이원수공과 이 신사임당 예, 그저 합장 묘소고요. 요 위에가 이 율곡 이 선생과 그 부인의 이제 묘입니다. 이거는 뭐 감히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면 좀 어색하겠습니다만은 통상 우리는 이제 어떤 한 선영 가족의 이렇게 이제 그 선영을 조상할 때는 가장 어르신부터 이렇게 이제 내려오는 게 일반적인데요. 여기는 이 덕수이시거든요. 율곡 이 선생의 묘소가 제일 높은 데 있고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 묘소가 그 아래 계세요. 아마 이 원래 이제 율곡 선생 아버지 어머니 즉 이원수공과 신사임당 묘소가 이제 떡 먼저 이제 자리 잡히고 그 아래로 들어가야 마땅한데 뭐 아래 어떤 풍수지리 학상이든 뭐든 맞지 않으니 오히려 더 위로 올라간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그 구조가 아드님이 높은 데 있고 아버지 어머니가 조금 낮은 데 있는 선형이어서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자. 아까 뭐 말씀드렸지만 이 율곡 선생이 아홉 번이나 과거에 이제 장황급제 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불려지는 말이 이제 구도 장원공이라고 합니다. 이 구도의 도는 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구도 아홉 번 장원한 어르신이다 해서 이제 구도 장원공이라고 불리고요.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은 당대에 아까 그 퇴계 선생에까지도 이미 들렸던 모양입니다. 조선의 천재가 나타났다 해서 아마 들렸고 그래서 두 분의 만남 중에 그런 이야기들이 서로 이제 오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23세 때 문과 초시에서 이렇게 이제 장원급제 할 때에 율곡이 쓴 이 과거 시험 문제 답안지 그 답안지가 이제 천도책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이 천도책이라는 글이 명문장으로서 중국에까지도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따가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이제 율곡 선생의 이렇게 이제 저술들 소개 좀 하고 경목요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도책부터 먼저 좀 말씀드리죠. 천도책은 1558년입니다. 명종 때 이제 별시 문과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시험관을 이제 고시관이라고 그러죠. 이 고시관이 두 분이 계셨나 봐요. 당시 이 정사룡이라는 분과 양응정이라는 분 두 분이 이제 당시 시험 문제 이제 과거 시험 문제 이제 출제관이었던 모양입니다. 이분들이 이런 말을 남겨요. 이 율곡 이이가 쓴 2,500여 자에 달하는 그 이 답안지 책문을 보고서 우리들은 여러 날 애써서 생각하던 끝에 비로소 이제 문제 하나를 완성해 낸 건데 과거 시험은 이제 그 자리에서 글 쓰고 이렇게 제출하는 거여서 이 율곡 선생이
짧은 시간에 쓴 이 답안지가 대책이 이와 같으니 이거는 참으로 천재다라고 이제 인정을 이렇게 시험 출제관이 이제 할 정도로 이 천도책이라는 글이 아주 유명했나 봅니다. 여기 좀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소개해드리면 좋겠습니다만은 시간도 없고 해서 제가 말로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이 율곡이가 천도책이라는 답변을 썼을 때의 그 시험 문제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뭐 해와 달은 왜 뜨고 질까? 바람은 왜 불까? 뭐 눈은 왜 내릴까? 뭐 벼락은 왜 질까? 이런 자연 현상이 운행되는데 도대체 누가 하는 걸까? 이런 유의 문제들이에요. 이런 유의 문제들을 요 정사룡 양응장이라는 분이 이제 머리를 짜내면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낸 거죠. 일종의 이제 철학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당시 이제 조선 중엽쯤 돼서 성리학이 이제 활성화되다 보니까요. 이런 이제 그 좀 철학적 이제 그 공부들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제 중국의 이제 여러 뭐 경전이라든가 역사서 이런 책들을 이렇게 이제 두루 읽다 보면은 그와 관련된 이제 어떤 저술들이 이제 제법 있습니다. 예,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참고하면서 이렇게 이제 써야 되는데요. 이 율곡이가 쓴 이 천도책이라는 답변이 아주 적절한 뭐 예를 들어 이 인용 그 중국의 사서나 경전만 보더라도 뭐 어떤 3, 40개가 넘어간대요. 율곡이 쓴 이 답변 천도책의 답변이 그러니 이 기존의 아주 그 좀 고참 관리들도 예컨대 뭐 공부 안 한 책에서 율곡이 이제 인용하면서 답변을 썼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렇게 천재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다독한 친구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율곡이 이제 아주 차분하게 잘 쓰는 겁니다. 예, 그 답변에 대해서는 궁금하시면 나중에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제 잘 나와 있을 텐데 조금 생각을 많이 하면서 읽어야 될 내용들이죠. 예. 이 1582년에 율곡 선생이 살아계실 때입니다. 명나라에서 우리 조선에 이제 사신이 와요. 이 사신이 왔을 때 그 사신 조사로 온 사람이 황홍헌이라는 중국인이 있는데 이 명나라 사람이 있는데 이 명나라 사람들이 이제 이 사신을 맞이하기 위한 이제 그 관리로 당시 율곡이 나갔나 봐요. 원접사로 이제 율곡이 나갔을 때 율곡에게 직접 얘기는 못하고 그 옆에 역관을 통해서 통역하는 친구를 통해서 아 저분이 천도책을 지은 분인가 라고 이제 물었다는 얘기가 이제 기록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23살 때 쓴 율곡의 요 천도책이라는 과거 시험 문제 답안지 그 글의 내용이 아주 그 깊은 그 학문적 수준을 담고 있어서 그 내용이 아마 중국에까지도 알려지고 중국인들이 알아서 이 율곡의 그 과거 시험 문제 답안지 천도책 그 지은 분이 바로 이분인가라고 이제 물을 정도였으니 율곡의 명성이 아마 중국에까지도 이제 알려진 모양입니다. 이제 그 구도장원공이라고 해서 이제 그 아홉 번이나 장원급제한 내용을 조금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이 조선의 과거제도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게요. 일단 조선의 과거 시험은 일단 문관으로 나가기 위한 이제 문관 시험이 있는데 문관 시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무관 무신 군인으로 나가기 위한 무과가 있고 그리고 어떤 그 기술관으로 나가기 위한 잡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관으로 가기 위해서는 시험이 이렇게 문과라고 불리는 대과도 있지만요. 그 전에 먼저 생진과 소과라고 불리는 생진과를 먼저 거쳐야 저 대과라고 불리는 문과에 응시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관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시험이 총
두 번 있어야만 됐죠. 이제 생진과 속과에 급제하고 그 속과 급제자가 이제 문과 대과에 이렇게 이제 진출하는 경우고요. 조선시대 이제 과거 시험은 통상 이제 3년에 한 번씩 치렀어요. 그냥 자, 오, 묘, 유라고 해서 쥐띠해, 말띠해, 이제 그 토끼띠해, 그 닭띠해 해갖고 이렇게 이제 자, 오, 묘, 유년으로 이렇게 이제 시행하는데, 이런 과거 시험은 이제 10년시라고 해서 정기적인 과거 시험이죠. 근데 이것 말고도요, 뭐 증광시다, 별시다, 알성시다 해서 부정기적인 시험이 계속 시행되고 해서 과거 시험은 꼭 3년에 한 번씩만 본 것은 아닙니다. 이제 그때 이렇게 과거 시험이 이렇게 이제 여러 번 있었는데요. 일단 소과는 이제 또 생진과와 아니 생원과와 진사과 두 가지로 이렇게 이제 나눠서 앞글자를 따서 생진과라고 부르는데, 요 생원과는 주로 이제 경전을 갖고서 이렇게 치르는 시험이고요. 요 진사과는 뭐 그런 경전의 내용을 좀 인용하면서 자기 문장력, 글, 뭐 시를 짓는다, 또는 한문 문장을 쓴다, 부를 짓는다, 또는 뭐 책문을 쓴다, 어떤 정책이나 대책을 이렇게 마련하는 글을 쓴다 했을 때, 그런 경우는 이제 진사과에 응시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소과에는 시험이 초시와 복시, 즉 1차 시험을 초시라고 하면 2차 시험을 복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두 차례 걸친 시험이 있었어요. 초시 복시가 있고요. 여기 이제 초시 복시를 다 합격해야 이제 드디어 문과 대과로 이제 올라갈 수 있고, 그 대과 문과에 가면은 다시 또 요 대과에도 초시 복시가 있습니다. 1차 시험, 2차 시험이 있고요. 그래서 이 대과의 복시 2차 시험에 합격하면 드디어 이제 과거에 급제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끝난 게 아니고요. 이 대과 복시에 합격한 친구들이 임금 앞에 가서 다시 등급 결정 시험을 봐요. 이른바 이제 1등부터 33등까지 이제 등급을 딱 내는 겁니다. 그 시험을 뭐라고 하냐면 전시라고 그래요. 이 최종 시험이죠. 예, 일단 전시에 응시한다고 하면은 일단 과거에 급제한 사람인데, 예, 1년 이 식년시 같은 경우는 통상 이제 3년에 한 번씩 치르는 식년시는 33명을 뽑아요. 과거 시험은 거의 33명을 뽑습니다. 예, 33명을 여기 대과 복시에서 일단 다 뽑은 거죠. 예, 이 33명이 임금 앞에 가서 이렇게 마지막 최종 시험을 보는 게 전시인데, 이 전시에 이제 등급 결정이 나오는 게 어떻게 나오냐면 1등부터 3등까지를 갑과 3인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 4등부터 10등까지를 이제 을과 7인이라고 부르고, 11등부터 33등까지를 병과 23인이라고 해서, 이 순서 요 갑과 을과 병과라는 게, 예를 들어 우리가 갑과 1이 급제하면 그게 곧 전시에서 전체 1등이라는 얘기고요. 갑과의 1위 1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갑과의 3위 급제하면 그건 전체 3등이라는 뜻인데, 혹시 을과 1위 급제하면 이거 과거 시험 1위로 이제 급제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을과 1위 급제하면 갑과 3인을 뺄 을과 7인 중에 첫 번째란 뜻이니까, 전시 봤을 때 총 33명 중에는 4등 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어떤 교지든 이런 내용에 보시면은 그 과거 급제 문서 이른바 이제 홍패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뭐 이분은 이제 뭐 병과 13이 급제 이렇게 이제 돼 있으면은, 아, 전체 13등이 아니고요. 이렇게 갑과 3인, 을과 7인을 뺀 병과 중에서 이렇게 이제 열 번째에 해당된다. 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결론은 이겁니다. 문과 시험 단계가 일단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생진과의 초시 있죠. 그 다음 생진과의 복시 있고, 그 다음에 문과의 초시 있고, 문과의 복시 있고, 마지막 문과의 전시가 있어서, 일단 이렇게 이제 관직으로 진출하기 위한 시험은 총 5번을 이제 합격해야 관리로 이렇게 이제 진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곡 선생이 13살부터 속과 초시에 장황급제해요. 예. 속과 초시에 장황급제하고 이후에 이렇게 29살 때 또 과거 시험을 봐서 9번 장황급제하게 되는데, 13살 이렇게 이제 과거 봐서 장황급제한 이후에 그 다음서부터는 시험을 안 봅니다. 13살밖에 안 되니 아마 이원수공이나 신사임당께서 이제 더 공부한 뒤에 이제 응시해라고 했겠죠.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젊은 시절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 율곡 선생이 그 한 19세인가 20세 전후 때 어머니가 돌아가세요. 신사임당께서 돌아가십니다. 18세인가 이제 아마 그쯤 되는데, 그때쯤 돌아가시니까 전형적으로 이제 유교 3년상을 치르던 때여서 2년 3개월 동안 심효사리 그 연막을 쳐놓고 상을, 부모상을 이제 치르는 거죠. 3년상을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21세부터 다시 이렇게 이제 18세쯤 되겠네요. 그러면은 21세부터 이제 드디어 이제 과거 시험을 보기 시작해서 예전에 시험 본 게 있으니 또 이렇게 이제 복시를 봐서 장원급제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율곡 선생이 그 25세 때인가 26세 때 이번에는 아버지가 돌아가세요. 이제 아버지 이원수공께서 돌아가시니까 역시 또 2년 3개월 이렇게 해서, 그래서 또 3년상 치르느라고 관직 생활을 못하다가 드디어 이제 다 이제 부친까지 이제 상례 끝내니 이제 28, 9세쯤 됐을 때 드디어 다시 처음부터 이 속과 생진과부터 이제 또 시험 본 거예요. 속과에 29살 때 초시 장원, 복시 장원. 그 다음에 진사과도 같이 보셨나 봐요. 29살 때 진사과도 초시 장원. 그리고 이제 그해 역시 대과에 초시, 복시, 전시 세 번 시험, 1, 2, 3차 시험 다 장원 해서 이렇게 이제 9번이나 이렇게 이제 과거 시험에 장원을 해요. 이 별시 이제 장원까지 해서. 그래서 구도 장원공이라고도 이제 표현하지만요. 또 요 대목도 있습니다. 이 1564년 이제 29살 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과거에 이제 관리로 이제 진출하기 위한 마지막 이제 과거 시험, 이제 29살 때 치렀던 과거 시험 문과의 초시, 복시, 전시는 1차, 2차, 3차는 그냥 이른바 이제 스트레이트 장원이어서 요거를 또 부르는 표현이 있습니다. 삼장 장원이라고 하는데 이 삼장 장원을 이룬 인물이 조선시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아주 극소수에 해당돼서 역사상 드문 일이어서 이 율곡의 이제 어떤 그 천재성을 얘기할 때 요 두 가지 구도 장원공이네 또는 삼장 장원이네 하면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너무 이제 율곡 선생의 이렇게 이렇게 이제 어떤 천재적 기질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소개하는 데 이렇게 시간을 할애한 것 같습니다. 예. 자, 경몽유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조금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율곡 선생이 42살 때 이렇게 쓰신 책입니다. 해주에서 이제 쓰신 책인데 10가지 주제로 나눠져 있어요. 입지, 혁구습, 지신, 독서, 사친, 상제, 제례, 거가, 접인, 그리고 이제 처세 해서 이렇게 10가지 주제로 나눠서 이제 막 학문하는 사람들, 공부하는 사람들, 입지, 말 그대로 이제 뜻을 세우는 부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혁구습, 어떤 이제 과거서부터 쌓아온 잘못된 습관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지신, 몸가짐은 어떻게 갖춰야 되는지, 그리고 책 읽는 법, 또는 사친, 부모님 모시는 법, 또는 뭐 상제, 이렇게 이제 그 돌아가신 분, 이렇게 이제 추모하는 예, 그리고 또 제례, 이미 이제 돌아가신 분을 이렇게 나중에 계속 주기적으로 이렇게 이제 제례 지내는 부분, 제사 지내는 부분, 집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사람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이제 세상살이에 나서서
인생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소개한 책인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입지와 요 접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이렇게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몽요결이라는 책을 쓰시면서 그 서문에 율곡 선생이 일단 사람이 세상에 나서 학문에 의존하지 않고는 올바른 사람이 안 된다. 예, 학문에 의존하다고 어렵게 말할 게 아니고요. 그냥 쉽게 말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올바른 사람 되기 어렵다. 뭐 이런 뜻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 세우는 법, 몸가짐 단속하는 법, 부모 봉양하는 법, 남을 접대하는 법,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서술해서 경몽요결이라 한다. 이제 하니 이제 배우는 이제 그 초학자들은 항상 공부에 이제 착수를 할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지금 아까 42세에 이 책을 쓰셨다고 하는데 42세에 이 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 책을 보면서 스스로 경계하고 반성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입지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 그 사람의 용모, 힘, 키 이런 것들은 천부적으로 이제 우리가 받고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다. 글쎄 뭐 요새 뭐 저 성형외과 의학 발달이 돼 있어서 이게 이제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이제 그랬겠죠. 이렇게 사람이 기본적으로 태어날 때 그 태어날 때의 그 모습 그거 고칠 수 없다. 이거는 정해진 운명이고 다만 심지 마음과 뜻, 그 사람의 정신 자세, 요것은 이 좀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또 나중에 이렇게 뭐 가르치고 배우고 하다 보면 지혜롭게 되고, 그리고 또 이 어질지 못한 사람도 역시 현숙하게 바꿀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겉모습은 태어난 그대로 바꿀 수가 없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신과 마음, 뜻은 요거는 얼마든지 마음먹기에 따라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해서 이 탁월한 것을 이제 좀 구애받지 않는 부분, 이 부분을 좀 네가 잘 이렇게 이제 앞으로 잡으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겁니다. 지혜로움보다 아름다운 게 없고 늘 지혜롭게 공부해라 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또 어짐보다 귀한 것 없다. 늘 겸손하고 이렇게 지내라. 이렇게 이제 요 두 가지 지혜로움과 어짐을 이렇게 이제 늘 염두에 두면서 뜻을 세워라라고 생각해서 이 제대로 이제 어릴 때서부터 뜻을 세우지 못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는데 믿지 못해서 불신, 그리고 부지 좀 지혜롭지 못해서, 그리고 불륜 용기가 없어서, 그래서 늘 어떤 뜻을 세우지 못한단다. 왜 거꾸로 뜻을 제대로 확고히 세우려면은 요겁니다. 신, 믿음을 확실히 갖고, 그 다음에 지, 아주 좀 지혜롭게, 그리고 용, 용기 있게 이렇게 이제 추진해 나가는 이런 어떤 그 말씀을 지금 이제 율곡 선생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접인입니다. 접인. 사람을 접할 때 조금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연령과 관련해서 율곡 선생이 내린 정의가 있어요. 나이가 자기보다 20살이 위이면 아버지와 동급이어서 아버지와 같은 대접을 해드려야 된다. 그리고 10살 위이면은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형 정도로 삼아도 된다. 그리고 5년 위라면은 뭐 조금 공경해도 거의 뭐 벗처럼 살 수 있다 해서 뭐 요새 우리가 이제 젊을 때는 안 그렇습니다만 나이 들면 들수록 점점 5살, 10살 이하면은 이렇게 이제 같이 이제 친구 되고 벗하면서 이렇게 이제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아마 이 대목이 이제 좀 적절하게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이겁니다. 저는 이 경몽요결 중에서 이게 제일 참 인상적으로 읽었던 부분인데요. 비방 부분입니다. 비방. 뭐
뒷담화도 될 수 있고 아니면 면전에 그냥 아주 비판적인 사람도 될 수 있고요. 이 비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를 비방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일단 스스로 반성해라.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거겠죠. 예. 그래서 내가 비방받을 만한 허물이 있었다면은 그걸 일단 그거부터 고쳐라 이거야. 그 남을 상대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네가 비방받을 만한 허물이 있으니까 일단 너부터 고쳐라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내가 가진 허물은 아주 작은데도 계속 욕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아직도 너에게는 비방받을 만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비방하는 거란다. 그러니 닦을 만큼도 비방받을 만한 근거를 없애버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말이 이제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본디 나에게 허물이 없는데, 뭐 이 완벽한 인간이겠는데요. 나에게 본디 허물이 없는데 상대방이 헛된 말을 꾸미면서 나를 이렇게 이제 비방해 되면 그 경우는 이제 드디어 아, 저 친구는 망령된 사람이니까 아예 대하지 않으면 된다. 접하지 않으면 된다. 무슨 망령된 사람하고 너 옳다, 나 뭐 그러다 따지려고 하느냐, 상대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거짓과 참을 따질 필요 없단다. 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기가 이제 비방받을 만한 근거까지 없애버렸는데 완벽한 인간인데 비방해대면 상대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오히려 이 자신을 변명하려고 하면은 조금 있든 많이 있든 이제 허물을 지적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에 대해서 변명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이 허물이 생기고 깊어지고 비방은 더욱더 늘어날 것이니 이 결국은 자기 스스로 반성하고 계속 어떤 완벽한 인간을 되기 위해서 이제 남에게 책임 떠넘기지 않으면서 인격적 완성을 이루기 위해 애써라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참 어려운 경지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이제 퇴계 선생과 관련한 이야기를 짧게 하고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게 지금 퇴계 선생 묘비에 있는 그 비석 비명들을 이렇게 이제 딱 본뜬 내용입니다. 퇴도 만은 진성 이공 지묘 해서 이 퇴도는 도산에 물러나 그 예안 안동의 퇴계 선생이 이제 만년에 이제 사시고 만은 뒤늦게 숨어 사는 선비 뭐 이런 뜻이고요. 진성 이씨의 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겁니다. 아까 그 조카 영을 불러서 돌아가시기 4일 전이네요. 퇴계 선생이 1570년 12월 4일 음력입니다. 조카 영을 불러서 앞으로 내가 이제 죽게 되면은 어떻게 유황 선생께서 돌아가셨다고 저 중앙 조정에서 분명히 예장하고 막 그 사람들이 올 것이다, 내려올 것이다. 그러니 사양하고 예를 들면 뭐 이제 거창하게 이제 뭐 어떤 그 국가장 뭐 아니면 뭐 어디 그 지방 자치단체장 이 그런 그 공식적으로 나중에는 가족장 정도로 해라 뭐 이런 뜻이겠죠. 예. 그리고 비석도 이렇게 이제 그 국가에서 세워주는 비석을 세우지 말고 조그만 돌에다가 이렇게 퇴도 많은 진성 이공지묘라고만 새겨라라고 이렇게 말씀하니까 지금 세워진 묘비가 지금 저렇게 새겨진 겁니다. 예. 그리고 뒷면에는 내 고향, 그리고 내 가게, 그리고 이제 내 어떤 뜻, 그리고 이제 출처 이런 것들을 간단히 쓴 다음에 내가 직접 초를 잡아둔 명을 써라 해서 이제 드디어 이제 본인이 사업 네 글자씩 한자 네 글자씩 숨 24구 한자 개수로는 96자로 이제 자명이라는 이름의 이제 묘비명을 씁니다. 주고 실제로 그게 이제 묘비에 새겨져 있어요. 자, 요겁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해석할게요. 뭐 문장이 참 이 깊은
학문적으로도 그 깊은 세계를 가진 퇴계 선생이지만 자신의 삶을 쭉 반추하면서 이 간단한 한자 글씨로 써서 아주 쉬운 한자로 이렇게 이제 썼습니다. 생이 대치, 태어나면서 아주 크게 어리석을 치자입니다. 어리석었고 또 장이 다칠, 장성하면서 점점 자라나면서 이 병도 많았네. 다질 많았다. 병질자. 중, 중간에는 그러니까 아마 작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작년에는 어찌하여 어찌하자 기혹 기학 학문을 좋아했느냐. 아마 젊은 날 이렇게 이제 청장년 때 열심히 공부한 자는 만하 도자 좀 늦은 맞자 이제 나이 좀 들어서는 어찌하여 좀 외람됐게도 좀 자기 이 높은 관직을 받았느냐 뭐 이렇게 자기 인생을 이렇게 쭉 생, 장, 중, 만 해갖고 간단간단하게 지금 쓰시는 겁니다. 예, 학, 구, 유, 말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본인의 아쉬움을 얘기해요. 배움을 구하고자 해도 더욱 멀어져갖고 공부 뭔가 해도 해도 끝이 안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배움을 구하고자 해도 더욱 멀어져가고 작사유형 이 그 고위관직을 사양하고 사양해도 더욱더 영 내려졌네 영화를 이렇게 누리게 되었네 진행지학겁 이 앞으로 나가는데 이제 관직에 나가는 것을 뜻한다 관직에 나가는 데 있어서 겁은 좀 자꾸 이제 헛디디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 원치 않게 그냥 자꾸 어쩔 수 없이 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갈 때 관직에 나갈 때는 어쩔 수 없이 나가면서 이렇게 이제 몸담게 됐고 그 다음에 퇴장지정 이 물러나서 장 고향인 안동에 돌아와서 딱 있을 때는 드디어 이제 정 고다졌네 드디어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자기 공부하면서 제자 양성하니까 이렇게 자기가 아주 그 고든 사람이 됐다 뭐 이런 겁니다. 네, 이쪽으로 이렇게 그냥 곧바로 넘어. 아사 고인 내가 나왔자 생각할 사자 고인 내가 옛 사람을 생각해 보매 해서 여기 고인 옛 사람이란 건 이제 좀 이따가 나오지만은 이제 공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옛 사람을 생각해 보매 실획 아심 실제로 나의 마음에 딱 잡는다. 예, 그분의 말씀이 아주 내 마음에 딱 쏙든다 이런 뜻입니다. 예, 이겁니다. 이만 영지 내세 불획 금해 해서 영 어찌 영자 어찌 내세도 모르면서 불획 금 현재에 뭘 그냥 막 잡으려고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내세도 모르면서. 막 그렇게 이제 그 죽음도 모르면서 이렇게 이제 지금을 뭐 잡으려고 하지 않아야 된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 이 말은요, 요 말은 이제 다음에 이제 조금 해석 때 나오니까 이제 다음에 좀 볼게요. 또 우중유락 근심 속에 기쁨이 있고 또 낙중유우 기쁨 속에는 또 근심도 있다. 그래서 승화 귀진, 승화, 이제 드디어 어떤 그 조화가 다 되어 조화를 타서 이제 드디어 이제 죽음에 이르는 표현입니다. 귀진, 죽게 되면은 다시 무엇을 더 구하겠느냐? 뭐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구할 거 없다. 죽음이 오면 그냥 맞이해서 죽어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 옛사람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찌 내세를 알겠는가? 지금 세상도 알지 못하거늘 이런 뜻인데요. 이 논어 선진편에 보면은 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괴로왈 감문사 이 공자 제자입니다. 괴로가 말하기를 자로죠. 감이 죽음에 대해 묻습니다. 선생님 도대체 죽음이란 무엇입니까?라고 이렇게 이제 공자한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왈 미지생 언지사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공자가 말하기를 미지 알지 못한다 생 지금 살아있는 생에도 잘 모르는데 언제서 어찌 죽음에 대해 내가 알겠느냐 해서 이제 공자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도 자꾸 어떻게 살아야 옳은지
뭐 생각하고 행동하고 모자람이 계속 나오는데 뭐 저 사후 세계까지 내 생각할 여력 없단다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 퇴계 선생도 비슷한 이제 말씀을 지금 묘비명으로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한자 쓴 것도 아니고요. 아주 그 짤막짤막하게 당신의 인생을 아주 간결하게 이렇게 압축하는 아주 멋진 묘비명이어서요. 그 뭐 유명한 묘비명들 올라 우리 많이 알죠. 뭐 그냥 지나가게 그 이렇게 이제 그 묘비명 남긴 분도 계시고 뭐 압니다만은 이 퇴계 선생의 묘비명이야말로 아주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자, 이 율곡 선생이 퇴계 선생이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듣고 이제는 물어볼 때도 잃고 부모를 잃었다. 아, 물에 빠져 이제 우는 자식 누가 구해주려나 나라의 큰 스승 잃어버렸다. 뭐 이렇게 이제 제문을 직접 지어서 퇴계 선생이 돌아가시니까 율곡 선생이 직접 제문을 지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 적도 있고요. 성호 이익 선생 그 성호 사설을 쓴 성호 이익 선생은 이자수어라고 해서 아예 이 자가 높이자죠. 우리가 공자 맹자 하듯이 어떤 그 메스터 스승을 이렇게 아들자로 이렇게 높이면은 이 이황의 이씨성을 가진 스승이다 이런 뜻으로 이황을 이자로 표현해서 그 이황의 말 중에 수어 아주 그 순수하고 좋은 말만 이렇게 그 뽑아내서 책을 만든 게 있습니다. 성호 이익 선생이 거기에 이제 이자수어에 이황을 이자로 이렇게 표현하는 대목이나 아니면은 저 아까 다산 정약용 선생도 이 도산 사승록이라고 해서요. 이 제자들이 퇴계 이황 선생의 제자들이 이 퇴계 선생이 남긴 말씀이나 아니면은 퇴계 선생님이 어떤 그 학자들과 주고받은 편지나 이 중에 좋은 말만 모아서 책으로 낸 게 있습니다. 이황 선생의 이제 관찰집이라고 해서 퇴계 선생의 그거를 다산정약용 선생의 하루에 한 편지씩 이렇게 읽으셨나 봐요. 읽으면서 이제 공부를 해서 책 제목을 본인 그냥 그 말씀의 내용과 당신의 이제 생각을 적으면서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도산 사숙록이라고. 그 책에 보면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퇴계 선생의 가르침을 읽으면 손뼉 치고 춤추고 싶으며 감격해서 눈물이 나온다라고까지 극찬을 합니다. 다산 선생도 퇴계 선생의 이제 그 깊은 학문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감동을 많이 받으셨나 봐요. 예. 단재 신초우 선생께서도 이 남의 집 그 저 과일 나무가 담장 넘어왔을 때 과일 따먹지 말라는 어떤 일화가 전하는데 이것을 보니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선생의 마음 씀씀이를 알 수 있다라고도 얘기했고요. 이 임진왜란 때 퇴계 선생의 이제 그 저서가 일본으로 많이 반출됩니다. 그래서 일본에 이 퇴계 선생의 영향을 받은 성리학이 아주 그 부흥을 해요. 그래서 일본 근세 유학에 김원학파나 구마모토 학파라고 불리는 일본 근세 유학의 주류들이 있는데요. 그 주류 중에 이런 일본인 학자들이 퇴계 이황 선생을 뭐 송나라 주희의 직제자다. 중국인도 있는데 한국에 조선의 이제 퇴계 선생이야말로 중국 송나라 때 이제 성리학 주자학을 완성시켜낸 주자의 직제자다. 아니면은 중국의 원나라 명나라 여러 유학자들의 그룹하고는 좀 차원이 높은 학자시다. 뭐 주자 1인이다. 또는 주자의 아주 그 음미한 뜻까지도 이 퇴계 선생에 의해서 다 밝혀졌다 해서 그 퇴계 선생의 학문을 극찬하는 경우가 일본인 학자들 사이에서도 있습니다. 중국에도요. 1926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경에 가면 뭐 상덕여자대학이라고 있대요. 저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이제 그 대학 확장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퇴계 선생이 남긴 성악십도라는 그림과 글을 병풍으로 만들어서 이제 반포를 하려 했나 봐요. 근데 그 행사장에 중국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죠. 양계초라고 불리는 양치초가 와서 이 천신을 남깁니다.
이 성악식도 그 성리학의 핵심 요체를 열 가지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간결하게 표현하고 짤막한 글을 남긴 이 퇴계 이황 선생을 대표하는 성리학 저서거든요. 그 성악식도의 내용을 보고 요 양계초 선생이 아득하셔라 이부자님이여라고 해서 퇴계 이황 선생을 이 부자라고 스승이라고 선생이라고 이렇게 이제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퇴계 선생과 율곡 선생과의 만남 어땠는지 한번 좀 음미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23살 때입니다. 율곡 선생이 원래는 이제 외가댁인 그 신사임당 선생의 이제 그 강릉 오죽헌으로 이제 가는 길에 이렇게 이제 퇴계 선생을 거쳐 동해안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려고 했나 봅니다. 그래서 퇴계 선생을 찾는데 그때 퇴계 선생의 연세가 이제 58세, 23살 율곡 만났죠. 서로 이제 시한수 지어 대화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퇴계 선생도 이제 한수 지어주는데 자 율곡 선생이 퇴계 선생을 만나서 퇴계 선생 앞에 이제 시한수 읊어준 내용 뭐 시냇물 수사 뭐 나뉘고 공례 이렇게 해서 살림살이는 경전 천권이요 거처는 투옥한 쥐뿐이로다 소자는 도를 듣고자 하느니 밤낮을 한가로 헛되이 보냈다 마옵소서 해서 퇴계 선생이 이제 그 살림살이 그냥 책만 있다 집은 아주 이렇게 두 칸 정도 집이다.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가 이제 선생님께 이렇게 아주 훌륭한 말씀 들으러 왔으니 좀 저 뿌리치지 마시고 좋은 말씀 주십시오. 헛되게 보냈다고 하지 마시고 저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지금 율곡 선생이 퇴계 선생한테 시한수 날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퇴계 선생이 이제 화답시 답시를 이렇게 해줘요. 그대 만나서 얘기를 나누니 심신이 상쾌하되 선비의 높은 이름 헛되지 않음을 알았는데 부질없는 이야기 모두 제쳐놓고 함께 공부해서 우리 서로 친해보세요 해서 요 대목 선비의 높은 이름 헛되지 않음을 알았는데 해서 23살밖에 안 된 이 친구가 지금 조선의 천재가 나타났다고 유명하니 자네랑 지금 대화를 나누보니 그 말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았다 해서 이 58세 퇴계 선생이 23살밖에 안 된 율곡 선생을 이제 인정하는 이런 시 주고받는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2박 3일 거쳐서 이제 율곡이 이제 그 어머니 외갓댁 강릉으로 이렇게 가고 나서 퇴계 선생이 자기 제자 중에 이렇게 이제 수제자급에 해당되는 월천 조목 선생한테 편지를 보내요. 내가 이 젊은 율곡이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아 사람됨이 상당히 명랑하고 시원스러울 뿐만 아니라 지식과 견문이 많고 이 사문 우리 유학의 뜻이 있으니 후생 가외 그 후학이 두렵다 이 너너 자 한편에 나와 있는 이제 공자의 말이거든요. 자신의 학문적 수준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후배가 그런 내용을 다 포괄해서 이해하고 자기보다 더 학문적 수준이 이제 높아갈 때 아 후하기 두렵네 나는 이제 후생가외라는 말이 있는데요. 퇴계 선생이 이 젊은 23살밖에 안 된 율곡을 보고 후생가외다 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할 정도로 역시 율곡 선생도 만만치 않았나 봅니다. 예. 예. 이로써 조선시대에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 그리고 이제 율곡 이희 선생, 퇴계 이황 선생과 관련한 깊은 어떤 학문적 세계를 이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떤 그 삶의 자세, 네, 이런 그 가벼운 그 선비들의 이제 삶이 어땠는지 부분을 좀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이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이제 한 5분 이내로 잠깐 쉬었다가 이제 탐나 순력도와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마지막 주제로 우리 이제 제주 역사 부분에 탐나 순력도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도 있고 해서요. 우리가 이제 그 탐나 순력도 총 그 41면의 이제 화폭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이제 점검하고 소개해 드리면서 가져야 이제 마땅한 듯 하나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내용 중심으로 절반 가까이 소개하면서 탐라순력도 관련된 그 18세기 초반 우리 제주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지를 한번 같이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이 탐라순력도는요, 일단 그 보물로 지정돼 있으면서 지금 현재는 국립제주박물관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소유는 이제 제주시청 소유로 돼 있어서 제주시청에서 이제 국립제주박물관에 그 관리와 소장을 맡아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이제 국립제주박물관에 있고요. 아마도 이제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조만간 이제 탐라순력도와 관련된 또 전시 행사가 이제 있을 듯도 합니다. 이제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탐라순력도는 목사가 제주 목사가 예전에도 이렇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이 제주 목만 관할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제주의 이제 대정현과 정의현 요 두 곳까지도 제주목 포함해서 이 세 고을을 이렇게 이제 총 관리하는 어떤 그 관찰사 감사의 역할도 이렇게 이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당상관 정산품으로 이렇게 보직이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제주목사는 제주목도 이렇게 관할하지만 정의현도 대정현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점검할 필요가 있죠. 마치 이제 뭐 예컨대 전라도 관찰사, 전라감사가 전라도 각 고을을 돌아다니면서 뭐 관리들에 대한 어떤 그 평가 또는 어떤 그 군사적 방어 실태 또는 어떤 뭐 특산물 이렇게 이제 진상 실태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점검하는 그 순력들을 행합니다만은 우리 제주 목사 역시 그런 전라도 관찰사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우리 이제 제주목 관내뿐만 아니고 정의현 관내, 대정현 관내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점검하는 게 이른바 이제 순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제주 목사가 이 제주목, 정의현, 대정현, 삼업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영상 목사가 그 내용을 이렇게 그린 그림입니다. 이 1702년 10월 29일부터 11월 19일까지 21일간 이영상 목사가 이렇게 제주 각 고을을 순시하면서 이렇게 이제 그 거행된 이제 행사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요. 실제로 탐라순력도를 살펴보면 총 41면의 이제 그림 중 순력과 관련된 그림은 한 28종 정도가 되고요. 또 나머지 그림은 오히려 순력과 상관없는 기간 때 이렇게 이제 그려진 그림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꼭 순력과 관련된 내용으로만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도 없겠습니다. 이 김남길이라는 이제 화공을 시켜서 이제 그리게 해서 이 탐라순력도가 제작된 연도는 1703년 이제 5월 13일로 서문에 이제 쓰여져 있고요. 이 순력도라는 이름의 기록화로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유일한 작품이어서 그래서 국가 지정 문화재로 가치가 있다 하여 지금 현재 보물로 지정되어 있죠. 이 예전의 내용과 최근에 와서 조금 밝혀진 사실에 대해서도 이제 좀 아실 필요가 있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그 탐라순력도 서문을 보시면 이 원래 그 탐라순력도 화첩 맨 앞에 이제 서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이제 한간날에 화공 김남길로 하여금 40도를 그리게 하고 비단으로 장식해서 이제 1첩 한 권의 책을 만들고는 탐라순력도라 이름 붙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탐나술력도 서문이 어디에도 실려 있냐면요, 이영상 목사가 쓴 탐나록이라는 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이영상 목사가 쓴 탐나록이라는 책에 보시면은 역시 탐나술력도 서문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문장이 똑같지 않아요. 다 똑같은데 이 대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한가한 날에 화공 김남길로 하여금 40도를 그리게 하고까지는 같은데요. 여기 또 오씨 어른께 글씨를 요청해 해서 이 차요오노야필 해갖고 이 여섯 글자가 이 이영상 탐나록에는 더 실려 있어요. 그 나머지는 이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목, 요 오씨 어른께 글씨를 요청해 라는 이 대목이 과연 이 오씨 어른이 누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날 이렇게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 요 이영상 탐나록이 우리 제주 민속 자연사 박물관에서 고전 번역가인 이진영 선생에 의해 한글로 이렇게 번역돼 나오기도 했고요. 이진영 선생이 이영상 탐나록 번역하시면서 이렇게 자문을 받을 때 이제 김익수 선생께 자문을 받으면서 김익수 선생이 이 말씀을 가장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원래 탐나술력도 책 속에 없는 내용이 이영상 탐나록에는 이런 여섯 글자가 더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 여섯 글자 여기 오씨 어른 오노야라는 오씨 어른이 누군지 그동안 궁금해했는데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한 3년 전부터 그 이영상 목사의 그 관찰집을 기증받아 이렇게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을 김익수 선생님께 맡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권의 책으로 이영상 관찰집 책이 나왔는데 바로 그 이영상 관찰 즉 편지 글 속에 보니 이 오노야가 곧 누구였냐 이 얘기가 그 관찰 속에 확인이 돼요. 즉 당시 대전현 감산리에 유배와 있던 오시복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오시복이라는 사람은 당시 그 허적 남인의 영수죠. 허적과 가까운 사이였을 뿐 아니고 이 호주 이조 판서까지 지낸 고관을 지낸 이제 인물이고 나이도 66세쯤 됐을 때 당시 이영상 목사는 50대 초중반밖에 안 돼서 같은 경상도 남인 계열이고 해서 이 이영상 목사가 이 유배인 오시복과 개인적으로 관찰을 많이 주고받고 그 내용이 지금 자연사박물관의 관찰 고문서로도 지금 기증돼서 번역돼 나왔습니다만은 요 이영상 탐나록에도 이 오씨 노인과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는 이야기가 이제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이영상 목사가 탐나술력도 화첩을 만들고 서문을 쓰는 과정에서 바로 이 오시복 어르신한테 이 서문 글씨를 좀 부탁한 게 아니냐 라고 이렇게 보여져서 오늘날 이 탐나술력도 서문은 서문 맨 마지막에 물론 이영상이 서문을 썼다라고 이제 기록은 돼 있습니다. 다만 이영상이 제주목사 이영상이 탐나술력도를 지었노라 만들었노라 라고 서문을 써도 이 대목 이 오씨 어른께 글씨를 요청했다 이 대목에서 오늘날 탐나술력도 글의 전문을 오시복이 지은 건지 아니면은 제주목사 이영상이 일단 글을 짓고 그런 내용을 이 오시복이 글씨를 쓴 건지 요 대목은 앞으로 이제 조금 또 학계에서 더 연구가 이제 진행돼야 될 듯합니다. 해서 이 탐나술력도 서문은 우리가 탐나술력도라는 화첩 앞에 있는 서문으로만 이제
이 탐라술력도 어떤 제작 경위라든가 이 내용을 이렇게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이 영상 또 본인이 쓴 탐라록이라는 책에 실린 탐라술력도 서문과 바로 이 대목 오세여름께 글씨를 요청했다는 이 대목을 갖고서 탐라술력도 서문의 찬자 즉 글을 지은 자가 누군지 이양상 제주목사인지 55 유배인인지 이 대목은 이제 앞으로 학계에서 조금 밝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자, 이 탐라술력도 관련해서도 예전에 이제 아주 참 희귀한 사례가 이제 하나 있습니다. 이 제주 소곡은 군적부라고 지금은 이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 제주 소곡은 군적부라는 고문서가 바로 이 탐라술력도를 제작할 당시에 이 화폭의 그림이 좀 쉽게 찢어지지 않도록 뒷면에 붙여 있는 종이를 배지라고 그럽니다. 예, 이 배지를 붙여서 이렇게 이제 화폭 그림 종이가 잘 찢어지지 않고 보관 상태가 좋도록 해서 일반적으로 이제 배지를 붙이는데요. 그 배지가 그냥 글씨가 쓰여지지 않은 흰 종이로 이제 배지를 붙인 게 아니고 뭐 글씨가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는 그 종이로 이제 배지를 붙였는데 이 배지를 이 탐라술력도를 잘 보관하기 위해서 이제 분리시켜 가는 과정에서 내용이 보니 이게 우리 제주 삼업의 소고군과 관련된 군적부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탐라술력도도 오늘날 보물로 지정돼서 그림을 통해 우리 제주의 그 당시 실정을 알게도 해주지만 오히려 그 탐라술력도 화첩 뒷면에 붙여있던 종이가 배지가 이게 또 1702년 당시 우리 제주의 소고군 편제가 어떻게 됐으며 그 소고군들이 누구들이며 어땠다라는 내용이 이제 잘 돼 있어서 그 소고군 군적부를 보시면요 직역, 이름, 나이, 부친명, 소속 고을, 거주지, 얼굴 모습뿐만 아니라 수염 상태, 얼굴의 흉터, 뭐 귀에 뭘 잘하는지 이런 그 소고군 개개인들의 인적사항이 아주 자세하게 실려 있어요. 따라서 오히려 이런 소고군 군적부에 있는 이 내용을 갖고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어떤 학문적 접근이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뭐 예컨대 1702년이면 18세기 초 우리 제주인들의 어떤 외모는 어땠는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제 그 학문적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 소고군 군적부는 지금 이렇게 이제 세상에 알려진 게 2000년에 이 탐라술력도를 보수하기 위해서 이제 배지로 붙여졌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지금 관련 논문도 한두 편 정도 나와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은 그 방대한 내용에 대한 분석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요 17세기 때 이 중앙군이 아닌 우리 제주의 제주민이 이제 지역 방어를 위한 소고군 편제와 그런 소고군의 어떤 그 특징과 그리고 또 개개인들의 어떤 그 이 신상 명세와 관련해서 아주 좋은 연구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향후 소고군 군적부와 관련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 탐라술력도를 좀 보시면은 제가 일단 제목으로 지명이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는 36점이 지명이 들어가 있어요. 예컨대 제주 지명 들어간 화면이 4면이 나오고요. 그래서 제주 조정, 제주 사회, 제주 양로, 제주 전체 해서 이렇게 제주 지명 4개, 대정 지명 4개, 역시 마찬가지 대정 조정, 대정 강사, 대정 양로, 대정 배전. 그 다음 정의 지명 들어간 게 3개, 조정, 강사, 양로. 별방 들어간 게 조정과 시사, 명월도 조정과 시사. 이렇게
제주 대정 정의 삼업의 고을명과 그 다음에 별방성 명월성과 관련된 이제 구진성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지명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조천 서귀 애원은 하나씩 조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화북하고 수산은 성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른바 여기 지금 별방부터 시작해서 명월 그리고 이제 조천 서귀 애월 여기는 다 조점이고요. 이 구진성 중에 일곱 개는 조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화북하고 수산은 조점이 아니라 성조입니다. 이 조점과 성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차기 진성과 모슬 진성은 또 전부예요. 그래서 이 지금 우리가 탐나술력도를 공부할 때 이 제일 화폭 머리 부분에 쓰여 있는 제목을 갖고도 그 뜻을 조금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이제 탐나술력도를 이해하는 데 이제 보탬이 될 듯한데요. 이런 그 조점이라는 말, 그리고 그 다음 성조라는 말, 그리고 전부라는 말, 그리고 여기 사후라는 말, 사후도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연, 하나는 현폭인데, 천연은 천재연폭포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 현폭은 천재연폭포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사후라는 말, 이런 말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이제 우도, 점마고요. 비양도는 박록이고, 교례는 대력이고, 산장은 구마고. 그래서 이게 그렇습니다. 우도에서는 말을 점검하는 거예요. 비양도에는 사슴을 풀어준 거예요. 교례에는 대력, 아주 그 사냥을 크게 이제 목사가 진두지휘하면서 나간 거예요. 산장은 지금 저 교례 하고 가시리에 걸쳐 있는 이제 산마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산마장에서 말을 이렇게 쫓아서 점검하는 겁니다. 역시 김령의 이제 광구는 이제 김령사구를 얘기하고요. 성산 일출봉에서 관일 일출 보는 것과 정방폭포의 탐승, 고원은 저기 그 강정동 용흥마을의 이제 그 염돈마을 염돈을 얘기하는 거죠. 방고 이 조금 더 얘기할게요. 삼방산에서 이렇게 술 한잔 하는 거, 삼방배자. 병담은 이제 취병담, 즉 용연을 얘기하는 겁니다. 용연당에서 범주, 배를 띄워놓고 이제 뱃놀이 한다, 뭐 이런 뜻이고요. 건포는 이제 건의포입니다. 이제 건의포에서 이제 임금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절을 하는 모습, 의례를 거행하는 모습, 그리고 이제 한라산이 이제 뻑하니 앉혀서 제주 전역이 그려져 있는 한라장축 그림. 이렇게 지명이 들어간 그림이 36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명이 없는 그림이 이제 5점 있습니다. 승도시서, 공마봉진, 감귤봉진, 귤림풍합, 호연금서인데요. 여기 지금 승도시서는 이양상 목사 때 이제 과거 시험을 시행한 적이 있어요. 제주도에서. 그 과거 시험을 거행하는 장면을 이렇게 그린 그림이고, 요 2번, 3번은 봉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임금께 올려보낼 진상품을 정성스럽게 잘 봉해서 이렇게 이제 올려보내는데 그 대상물이 뭐냐면 말하고 귤이다라는 거죠. 예, 공마고 감귤을 이제 봉진하는 것과 요 귤림풍합은 목관아 안에 지금 귤림당 뒷면으로 북가원이라고 과수원이 이제 감귤 과수원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 지금 귤림당 후원 그 귤림에서 이렇게 이제 아마 풍악을 울리고 이렇게 노는 장면. 그리고 이 호양금서는 김남길이 아까 40도를 그렸다고 그랬는데 아마 김남길에게 시킨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추가된 작품으로 보여집니다. 이영상 목사가 아까 그 오시복 유배인하고의 그 관계 때문에 목사가 유배인과 친하게 지낸다라는 소식,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제주에 유배와 있는 유배인들의 어떤 죄목이나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이제 중앙정부로 보고가 올라갈 때 이영상 목사는 오시복 유배인에 대해서 풀어줘도 되지 않느냐 지금 시점쯤 이런 식의 이제 건의를 했다가 이게 이제 차단당하고 이 때문에 유배인을 옹호한다 해서 결국 이영상 목사도 파직되는데 제주 목사에서 파직된 이유가 아까 그 오시복 유배인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주에서 파직해서 떠나면서
저기 완도 복일도까지 올라갔을 때 제주를 바라보는 그림, 가야금 타면서 이렇게 책 읽는 그림, 이게 이제 소위 이제 호연금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구역별로 한번, 조선시대 구역별로 한번요, 탐나수역도를 좀 분석해보면요. 제주목 관내 그림이 17점 정도 되고요. 예, 교례, 산마당, 화북성, 조천성, 김령, 그리고 애월, 제주, 그리고 병담, 추령담, 용현, 건희포, 비양도까지가 이제 제주 관내, 조선시대 제주 관내 이제 그림이고요. 그 다음 성산, 우도, 수산성, 그리고 정의연, 그리고 정방폭포, 천연, 즉 천지연 폭포, 그리고 서귀진산까지가 정의연 소속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현폭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천재연 폭포입니다. 천재연 폭포는 여기서부터는 또 대정현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현폭사원, 고원방고, 삼방산, 대정, 그리고 모술진, 차귀진까지가 대정현이어서 이 관할구역으로 보면은 제주목의 17개 그림, 정의연의 9개, 대정현의 9개 그림이어서 균형을 제법 이루고 있고요. 이 관할구역과 상관없는 그림이 한 6점 있습니다. 한라장촉, 승도시사, 공마봉진, 감귤봉진, 귤림풍악, 호연금서죠. 그래서 이렇게 관할구역으로는 또 35개가 17, 9, 9으로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용어, 조정이라는 용어 또는 성조라는 용어, 전부라는 용어, 이게 다 뭐와 관련된 용어냐 하면은 저기 지금 제목에도 있습니다. 거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군사적인 용어. 즉 조정은 군사훈련, 군인들의 군사훈련, 그리고 어떤 그 군사와 관련된 기물들, 뭐 무기, 창, 뭐 활, 뭐 이런 군기 또는 군사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것을 조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육군은 이제 성조, 특히 또 성을 어떻게 방어할 거냐, 성을 쳐들어온 외적과 관련해서 어떻게 방어할 거냐, 이런 그 성을 지키는 훈련 또는 성 밖으로 나가서 적과 맞싸우는 훈련, 다시 성으로 들어오는 훈련, 뭐 이런 훈련을 이제 성조라고 부르고요. 그러면 수군은 이제 또 수조라고 표현하고, 또 야간 훈련을 할 때는 야조라고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조점이라는 말, 그리고 이제 성조라는 말은 다 이제 어떤 그 군사 시설 점검 및 군인들 데리고 군사 훈련 연습하는 것을 조점 또는 성조라고 이제 그러는 거고요. 여기 지금 전부라는 말이 아까 있었는데, 전부는 뭐를 전부라고 하냐면, 목사가 직접 점검하지 않고 이제 뭐 군관이라든가 어떤 수행원을 보내서 대신 이렇게 장부상으로 군인들 몇 명 또는 뭐 창 몇 자루, 활 몇 개 뭐 이런 그 점검을 하는 것을 이 전부라고 해서요. 아까 우리 저 여기 나오네요. 전부는 모술전부하고 차귀전부 두 개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바로 이양산 목사가 직접 간 게 아니고요. 군관을 시켜서 모술진성과 차귀진성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점검만 한 거죠. 이제. 그리고 이제 화곡하고 수산진성에 갔을 땐 성조훈련만 이제 한 겁니다. 이 성을 잘 지키고 나가고 하는 성조훈련만 한 거고, 그 다음 나머지 요 8개, 조천, 별방, 정의, 서귀, 대정, 명월, 애월, 제주는 조정을 한 거죠. 즉 온갖 모든 군인들 데리고 군사훈련도 시키고 점검도 하고 이렇게 이제 했던 거여서, 이 탐나수역도의 그 제목의 그 용어를 좀 제대로 이해를 해야 그 그림의 주제와 이제 관련 지어서 우리가 이제 이해가 쉬울 듯 하겠습니다. 자, 강사라는 말도 9개나 나와요. 이 강사가 뭐냐 해서, 이 그림 보면은 이제 화살 장면도 있고 하니까 대부분 강사 하면은 화살 쏘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강사가 두 개입니다. 강하고 사예요. 예, 강은 뭐의 약자냐면 고강이라고 해서 이 향교 유생들이나 이런 친구들 데려다가
어떤 학문적 성취 수준을 점검하는 것을 고강이라고 그래요. 시험 보는 겁니다. 유생들 데려 놓고서 경전을 갖고서 또는 어떤 역사서를 갖고서 어느 정도의 학문적 수준을 이루었는지 시험 보는 것을 강이라고 하고요, 고강이고. 요 산은 이제 활쏠 사니까 이제 군인들 데리고 이제 활쏘기 관역 세워서 이제 활쏘기 연습하는 거여서 여기 강사라고 하면은 두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얼핏 보기에는 그냥 관역 세워놓고 화살 쏘는 그쪽 부분만 나와 있지만 한쪽 편으로는 또 역시 유생들 차림에 유생이 있어서 뭔가 이렇게 앉아갖고 뭐 글 쓰는 듯한 모습, 책 읽는 듯한 모습, 그림도 같이 그려져 있습니다. 해서 아, 강사는 고강과 어떤 그 시사, 이제 활시자, 쏠사자, 활 쏘는 시사와 고강을 이렇게 줄여서 강사라고 하는데, 정예에 갔을 때, 대정에 갔을 때는 강사를 했고, 그 다음에 별방과 명월에 갔을 때는 시사만 한 거예요. 활 쏘는 것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은 안 했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별방과 명월에는 향교가 없고 유생이 없기 때문에 이제 명월과 별방에서는 시사만 하고, 여기 정예와 대정에는 향교가 있기 때문에 강도 하고 사도 하고 해서 이제 강사를 하고, 제주에서는 이제 사회, 활 쏘는 것과 여기 승도시사가 있기 때문에 승도시사 이렇게 과거시험 보는 것과 따로 이제 활 쏘는 그 그림이 있고, 제주 전체 그림하고 천연사후, 이 천연사후와 현폭사후의 사후도요, 이 사가 활쏠사자가 후가 관역구자입니다. 그러니까 사후라는 말은 관역을 세워놓고 활을 쏜다는 뜻이에요. 다만 그 활 쏘는 관역과 이 쏘는 측이 어디냐면 폭포 앞에 양옆으로 이렇게 이제 있어서 이렇게 폭포 앞에 뭐 예컨대 동쪽에 있으면은 서쪽에 관역을 세워서 활 쏘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역에 이제 화살이 맞추고 맞춰진 관역에 맞춰진 화살은 빼고 다시 이제 쏘고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동쪽과 서쪽을 그 오가는 이 교통로가 있어야 돼요. 높은 폭포 위에서 옆 등상위 쪽으로 하다 보니 동쪽과 서쪽을 줄로 이어서 연결 지어서 그 줄에다가 집으로 만든 허수아비 같은 모형을 매달아 놓고 그 허수아비 같은 집으로 만든 모형에다가 화살, 그 꽂은 화살들, 쏜 화살들을 다 꽂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줄을 서로 이제 당기고 밀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내고, 그러면 이제 그 화살을 갖고 다시 쏘고, 예, 관역에 맞은 화살을 뽑고 다시 보내고, 이렇게 그 화살을 이렇게 주고받는 과정에서 이제 폭포 상단에 줄을 연결하고, 그것도 연결된 줄에다가 추인이라고 불리는 지프로 만든 허수아비를 세워서 이제 활쏘기 연습을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 사후라는 말이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봉진과 공마는 아까 말씀드렸고, 양로가 이제 정의연, 대장령과 제주목에서 이제 양로 세 차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전과 배은이 있는데요. 여기 지금 배은은 아무나 이제 건입포에서 이제 임금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전란 거지만은, 이 대정 배전이 좀 특이한 그림이어서 조금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는데, 이 그 저는 지방에 와 있는 신하가 국가에 무슨 경사가 있을 때 임금에게 좀 경하하는 축하하는 글을 올려보내는 것을 여기 전이라고 하고, 임금께 올리니까는 꼭 어떻게 절해서 보낸다 해서 이제 절배자 써서 이제 배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제주목에서 하면 되는데 왜 대정에 있을 때 했냐면, 마침 이영상 목사가 대정 지역을 순력할 때 그때 이제 저기 중앙조정에서 이 그 교사가 날아왔어요. 이제 그 인현왕후가 돌아가시고 숙종이 두 번째 부인 계비를 맞이하기 위한 결혼식이 이제 거행된다라는 이제 그 소식이 이제 내려오니까 지방관들이 왕의 이제 그 결혼식을 축하한다는 글을 써서 보내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대정년 방문할 때여서 이영상 목사가 대정년에서 이제 그 글을 쓰고 이렇게 이제 보내준 것이죠.
자, 그 외 나머지 지역은 이제 명성이 한 10폭으로 이렇게 이제 예, 있습니다. 자, 이 41면에 이제 그 제목을 지금 일단 지금 뽑아봤는데요. 화제를 조금 하나씩 이렇게 이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한라장축 그림이 탐나술적도를 가히 대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게 삼읍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구진성이 있어서 삼읍과 구진은 다 적색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 군데군데 이제 봉수와 연대가 흑색 점으로 표시되어 있고, 기타 목장, 산악, 도로, 마을명, 하천, 포구 등이 이제 표기되어 있어서, 이 1702년 우리 그 제주의 뭐 마을명, 그리고 하천, 산악, 도로, 이런 것들을 아시려면 한라장축을 보시면 이제 되는데, 요새도 이제 우리 제주의 어떤 그 마을 기록화 사업으로 마을 역사를 공부할 때 요 탐나술적도의 한라장축은 꼭 인용되는 이제 그 지도입니다. 이 1702년에 우리 마을이 있었냐 없었냐를 한라장축의 마을명을 한번 좀 찾아보시면서, 아, 한라장축에 이렇게 실려 있으면은 최소한 우리 마을은 이 1702년부터도 지도상에 표시될 정도의 마을이었다라고, 그 마을의 어떤 설촌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 꼭 인용하는 이제 탐나술적도의 이제 그림입니다. 예, 이거는 예전에 한 적이 있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승도시사라고 아까 말씀드린 과거시험 이영상 목사 때 이영상 목사가 시관이 되고 제주판관인 사람이 부시관, 대정현감이 와서 이제 참시관해서 12명 이렇게 이제 응시하고 나중에 이제 급제자가 2명, 시 1명, 부 1명 해서 2명의 이제 급제자를 뽑는 과거시험을 거행하는 장면, 관덕정이죠. 관덕정에서 이제 거행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공마봉준이라고 해서 관덕정 앞에 이제 서울로 올려보낸 말들을 이렇게 전부 이렇게 이제 점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말이 총 433필이에요. 근데 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지금 흑우도 있습니다. 요 흑우가 20마리가 있어요. 요 흑우는요, 왕실에서 제례를 지낼 때 제례용으로 올려보냈대요. 우리 제주 흑우가. 그래서 이 20수로 이렇게 이제 늘 한정되어 있었는데, 그 이 제주 흑우가 이제 그 올려보내면은 그 어떤 그 왕실에서 이제 그 제례를 거행하는 기간하고 이제 겹쳐지지 아니하고 한 달이나 두 달이 넘어가면은 점점 이제 야유여 가니까 나중에 조정에서는 다시 흑우를 남쪽 지방으로 내려보내요. 제주도로 내려보내는 게 아니고 거제도라든가 이렇게 이제 남쪽 지방으로 내려보내서 이렇게 이제 그 풀을 먹이면서 조금 살찌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제대로 살찌운 다음 이제 가져와서 이렇게 이제 그 재향을 올리는 데 쓰는데, 이 사실은 왜 말씀드리냐면은 일부 이렇게 이제 그 경상도든 전라도든 남해안 지역에도 흑우가 이렇게 이제 그 조선조실록이나 승정을 이렇게 보면 중앙조정으로 이렇게 이제 올려보낸다라는 기록이 있어서 그 지역에서도 흑우의 산지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경우가 좀 종종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요. 예, 우리가 옛 승정원실록이든 기록을 보게 되면은 제주에서 일단 흑우가 먼저 조정으로 이렇게 올려 보내졌다가 이 중앙에서 이 흑우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서 수척해지니까 이 말라비틀어진 소를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이제 그 제향용으로 올릴 수 없어서 어느 일정 기간 이렇게 이제 그 또 목축해 놓고서 올려라 해서 이렇게 이제 내려보는 경우가 있었답니다. 자, 이거는 감귤과 관련돼서 진상이요, 감귤이 한 번 올라간 게 아닙니다. 9월부터 다음에 2월까지 10일 간격으로 첫 번째 보내는 걸 이론, 두 번째 보내는 걸 이온해서 20호까지 20회에 나눠서 이렇게 보냈어요. 뭐 감귤봉진 진상품을 올려보내면 딱 1년에 무슨 막 한두 번 이렇게 보낸다 이게 아니고요. 계속 열흘 단위로 뭐 꼭 지키진 않았겠지만 이렇게 20운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렇게 보냈고요. 감귤의 이제 종류가 한 12가지, 10가지는 감귤의 종류인데 11, 12번 같은 경우는
귤 껍질이죠. 진피, 청피 같은 경우는 귤 껍질까지도 말려서 이렇게 올려보내 진상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 탐나술력도에서 이제 확인됩니다. 자, 이게 이제 귤림풍악입니다. 여기 읍성 안에 동가원, 서가원, 이제 남가원, 북가원, 중가원이 있는데 별가원까지 여섯 개 있는데 여기 귤림당에 목관 안에 있는 게 귤림당 후원에 이렇게 이제 있었던 가원은 북가원입니다. 북가원 뿐만 아니고 이 북가원 감귤나무 주변으로는 아마 방풍 역할을 하기 위해서인지 대나무가 이렇게 이제 심어져 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대나무가 이렇게 목관에 가서 보시면은 귤나무와 대나무가 조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네. 북가원입니다. 자, 이거는 교례에서 이제 사냥하는 장면인데 1702년 10월 11일 갔을 때 장면이에요. 인원수가 이 마군이 200명, 보졸이 400명, 포수가 120명, 아주 대규모로 이루어진 이제 사냥 행사입니다. 그 단순한 어떤 사냥 놀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때 획득한 사슴 177마리, 돼지 11마리, 노루 101마리, 꿩 22수는 나중에 진상으로 또 서울로 올려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례 대렵이라는 것은 제주 목사가 뭐 그냥 사냥하러 혼자 즐기기 위해서 나갔다가 아니고요. 진상용 그 사냥 수렵이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군인들을 거의 한 600여 명, 700여 명 정도 동원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그림인데요. 산장구마라고 아까 말씀드린 산마장, 지금의 조청 교례리에서부터 서귀포시 그 표성 가시리까지 이어지는 지역을 이제 산마장이라고 부르는데, 이 산마장의 구마, 말을 이렇게 이제 모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라산 저 정상 쪽부터 방목했던 말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제 막 사람들이 가서, 여기 지금 구마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을 모는 임무를 맡은 군인들인데, 어이 하면서 이렇게 이제 말을 이렇게 이제 쫓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쪽으로. 이렇게 결책, 이 목책을 세워놓고 이쪽으로 내려오도록 말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이제 결책군은 2,000명, 구마군은 3,200명. 이 말 점검하기 위해서 지금 동원된 인원만도 거의 6,0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또 목자나 이렇게 이제 보인들도 있어서 이렇게 목책을 만들고 이렇게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둥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둥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원장이라고 부르고요. 여기 원장과 원장 사이로 이렇게 아주 그냥 가느다랗게 뱀처럼 이렇게 휘어지는 부분,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사장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용도냐면은 앞에 이렇게 말들을 이렇게 원장 안으로 모으는 거예요. 예, 여기 첫 번째 모은 원장을 미원장이라고 부르고요. 미원장이라고 부르고. 그러면은 이렇게 요 미원장에 갇힌 말들을 요 사장, 말 한 마리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게 만들어서 낙인을 찍는 거예요. 이제 점검을 했다라는 낙인을 찍고 다시 여기 뒷부분에 또 둥그렇게 이제 목마장을 만드는데 그걸 두원장이라고 하고, 요 이제 두원장에 모은 말들은 낙인도 찍고 해서 이제 저기 저 김양이라든가 조천 쪽으로 내려보내면서 이제 공마로 이제 올려보낼 준비도 하고 뭐 점검하기 위해서 아까 관덕정으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성산관일의 그림입니다. 여기 우도 그림이 함께 나와 있어요. 우도의 이제 어령굴 그림까지. 그리고 여기 지금 쭉 성산 일출봉까지 올라가는 길이, 등장길이 그려져 있는데 중간중간에 계단처럼 나 있는 대목이 있어서 갓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상당히 험준한 어떤 그 등장길이 표시되어 있고요. 우도 역시 전마라고 해서 우도에는 사람이 살고 있지 않죠. 조선시대 공도 정책 때문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가 우도에 사람이 들어가 살게 된 건 이원조 목사 때부터죠. 1842년 이원조 목사 때부터여서
여기 아마 말을 풀어놓고는 이제 공마할 시점쯤 되면 아마 이제 드디어 말을 점검하러 와서 이렇게 이제 낙엽 찍고 데리고 가고 이제 이랬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도에서 이렇게 이제 점마하는 말이 이제 262필 정도 확인되고요. 자, 이 제주 전체라는 그림은 이게 오늘날 이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 제주 목관화가 드디어 이제 복원될 때 아주 큰 역할을 했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여기 지금 보시면은 목관화 입구에 2층으로 된 포정사 건물의 좌이랑 우이랑 건물, 관덕정 건물, 그리고 여기 만경루 건물, 여기 목사가 있는 연희각 건물, 여기 우련당 건물 해갖고 이 건물 명칭들도 쓰여져 있으면서 이렇게 목관화가 지금 현재 복원된 채로 있지만은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요 위에는 이 별도로 또 이렇게 이제 큰 관화 건물이 경계에 쳐져 있어요. 이게 이제 이른바 제주 판관이 근무했다는 이하의 건물, 이하의 공간입니다. 여기가 제주 판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하는 지금 전혀 복원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지금 목관화만 복원돼 있기 때문에 제주의 행정관화는 관덕장과 이쪽에 목관화만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관덕장을 중심으로 이렇게 좌이랑 우이랑 건물들이 쭉 있고 이쪽 지금 현재 예술공간 이하 자리에는 제주 판관이 근무하는 별도의 행정관사가 더 있었는데 지금 요 이하 공간은 전혀 복원이 안 되고 있는 마당이죠. 예, 향후 뭐 그 지역에 이런 조선시대 행정 업무 공간이 있었다는 사실은 요 제주 전체라는 그림을 갖고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제주 사회 그림인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요 제주 사회 그림이 이게 어떤 뭐 관역이 있다고 해서 제주 사회가 아니에요. 이 활손사자에다가 뭘 했잔데 활 쏘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지금 여러 명의 관리들이 그냥 쭉 늘어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 사실은 뭘 의미하냐면은 활 쏘기 대회를 이제 묘사한 그림이 아니고 제주 관내 모든 관리들에 대해서 목사가 여기 떡 많이 앉아갖고 근무 성적을 평가하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제주 사회라는 요 그림은 이게 제주 사회 그림이 아니라 모든 관리들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는 걸 뭐라고 그러냐면 전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 먼저 본 그림 볼게요. 먼저 본 그림은 제주 전체라고 해서 여기 전체가 이게 이 관리들의 이제 취득을 심사하는 것을 전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보면 여기 지금 관역을 세워놓고 여기 화살을 지금 막 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제주 전체라고 제목 붙여진 요 그림은 오히려 제주 사회라고 해야 옳고, 그 다음 요거 지금 제주 사회라고 제목 붙여진 요 그림은 오히려 제주 전체라고 해야 이제 맞는 그림이고, 이 사실은 학계에서 어느 정도 이제 지금 일반화돼서 상식적으로 알고 있어서 당시 이제 그 화첩 제작자들의 그 편차나 제목 오류로 지금 우리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제주 조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역시 그 관화 건물이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아까 제주 전체의 그림과 더불어 제주 목관화의 이런 건물들. 근데 이 제주 조정 지도가 또 중요한 건 아까 제주 전체는 목관화와 저기 이하 건물만 이렇게 알았는데요. 요거는 제주성이 딱 하니 있어서 요쪽에 운주당도 있고 또 요쪽에 모흥렬도 있고 연무정도 있고 해서 성 목관화만이 아닌 성 안에 있는 여타 그 관화시설 또는 성 밖에 있는 주요 명소까지 이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요 조선시대 제주 전체 영역의 어떤 그 주요 공간들을 아는데 참고가 될 만한 이제 그림입니다. 예. 예, 양로 이 연돌 나이를 보시면은 제주목에 사는 분들이 100세 이상이 3분, 90세 이상이 23인, 80세 이상이 183인이었어. 상당히
다수인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정의 지역에 가서 양면 베풀 때는 80세 이상이 17, 90세 이상이 5분밖에 안 계세요. 대정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정 지역에 갔을 때도 80세 이상 11인, 90세 이상 1인이어서 당시 물론 인구 구성면에서도 제주목이 뭐 물론 압도적으로 많긴 했겠습니다만은 이 100세나 90세의 어떤 인원수를 보면 제주목이 훨씬 지금 장수하는 분들이 많았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대정 배장 이영상 목사가 그 대정 지역을 실력할 때 숙종이 인원왕후와 이렇게 이제 두 번째 겸비 이제 인원왕후가 죽고 나서 결혼하기로 이제 딱 교서가 이제 내려왔는데 27일 만에 이제 받게 되니 대정령 술력 도중에 이렇게 임금께 축하한다고 결혼 축하한다고 이렇게 이제 그 할애 의식을 표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대정 지역의 그림이 이제 네 개가 들어간 게 요 배전 때문이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지금 강정동 위에 용흥마을에 있는 염돈 과원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이 지역은 백호임제 남명서승에도 소개된 지역이고 청운김상은 남사록에도 소개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이 사람들 그게 꼭 소개될 정도로 유명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백호임제가 남명서승에 어떤 걸 썼냐면 귤이 있는 중국의 동정호와 매화가 있는 중국의 서호 경치를 한 군데서 이렇게 이제 함께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제주의 염돈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백호임제의 요 글이 나중에 청운김상은 남사록에도 그대로 인용됩니다. 근데 그때만 인용되는 게 아니고요. 탐라지 이원진 탐라지 이영상 남한박물회까지도 재인용돼요. 이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청운김상은 남사록만 읽고 또는 어떤 사람은 요 이영상 목사의 남한박물만 읽고 아 저 염돈 거원을 얘기할 때 중국과 비교하면서 귤이 있는 동정호와 매화가 있는 서호 경치를 한 군데서 볼 수 있는 이 명승이다 라고 이영상 목사가 말했다 또는 청원 김상원이 말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건 아니고요. 백호임제가 먼저 그 말을 하고 나중에 뒷분들은 그 백호임제 말을 다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원과 관련돼서는 그 조금 그런 내용을 아시라고 해서 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병담범주는 용현에서 이제 밴노래하는 부분인데 이 치병담이란 말을 지금 살리고 있다는 부분이 이제 좀 특이하죠. 그래서 이 치병담에 이제 풀을 취자를 빼고 이제 병담 병풍 바위로 둘러싸인 못이다 해서 이제 병담인데요. 근데 그 백호임제는 물빛까지 이제 감안해서 풀을 취자 써서 이제 푸른 물빛이 도는 병풍바위가 세워진 못이다 해서 치병담이라고 백호임제가 지은 게 아닙니다. 백호임제가 그렇게 소개했을 뿐인데 이 남명서승에 보시면은 임제의 남명서승에 보면 당시 임제도 절벽바위에 이미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병담이라고 용현을 처음 표현한 것은 임제가 처음 표현한 게 아니라 임제 이전에 벌써 용현을 치병담이라고 불러왔고 암흑애가 이제 그거를 이 마예명으로 이제 새겨놓은 거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 치병담이라는 말을 되살릴 즈음이면은 그 연원까지도 우리가 조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 이제 용두암 그림까지도 이제 그려져 있고 해녀들이 이렇게 이제 잡녀하는 모습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원래 탐라술력도는 계획상 이렇게 이제 41면 그림 전체를 소개하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이렇게 점검을 해 드리려고 했습니다만은 아쉽게도 이제 시간이 이제 모자라서 이 정도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홍기표입니다. 저번 주에 이제 총 12회에 걸친 우리 할례일보 인문역사 강의를 마쳤습니다만은 내용을 이렇게 이제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 마지막으로 13회차
강의를 마치면서 예, 그동안 우리 한라일보사에서 주최했던 그 인문역사 강좌를 모두 마치게 됐습니다. 돌이켜보면은 우리 그 제주 역사 부분 여섯 강좌로 그리고 또 역사 일반 교양 여섯 강좌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서 우리가 이제 역사 공부를 할 때 좀 많은 분들이 함께 공부하십사 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해서 그래서 예컨대 역사 일반 교양 부분은 그동안 문영왕릉 발굴과 유물 부분 뭐 고려 청자 부분 또는 조선시대 이제 그 유교 건축 부분 오늘 뭐 조선 선비들의 이제 산 부분 뭐니뭐니 해도 인상적이었던 것은 조선왕조 실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제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에 맞춰서 또 우리 제주 역사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이제 제주의 금성문들을 조금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살펴봤죠. 마해면까지 이제 포함을 해서 금성문뿐 아니라 우리 제주의 이제 그 옛 그 고 건축물 그 편애과 그리고 이제 뭐 오늘 탐나술역도 이렇게 이제 우리 그 제주 역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함께 해 왔습니다. 그동안 이제 이렇게 우리 제주 역사와 또 역사 일반 교양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예,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제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라일보사 측에도 그동안 이제 원만하게 강좌가 이끌어갈 수 있도록 배려해 줘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같이 강좌를 들으신 선생님들 여러분들께도 그동안 앞으로 이렇게 이제 함께 공부해서 즐거운 시간이었음을 저도 감사하게 여기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한라일보사 측에서 의지만 있다면 뭐 이와 같은 우리 이제 제주민을 상대로 한 역사가 아니라도 일반 교양 강좌든 이런 강의가 좀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이제 좀 더 우리 제주민에게 이제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좀 미숙합니다만은 제 강의를 들어주시고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